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눠먹는 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순서지 뒤에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있습니다. 37절까지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또 아셀리파 반웰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나오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